월드프 샐러드입니다. 월드프 샐러드는 사과, 샐러리, 호두를 1cm로 썰어서 마요네즈와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두가 생각보다 잘 안 불려져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미지근한 물에다가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불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상추는 찬물에 담가 보관을 합니다. 사과 먼저 성형할게요. 사과는 7×7×1cm로 정육면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1cm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동그란 단면은 살짝 깎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1cm 씨나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은요 한번 정리하고 씁니다. 사이즈가 너무 안 맞다고 많이 버리시면 제출량이 얼마 안 나오겠죠. 그람수는 없지만 조금 넉넉하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7×1cm로 정육면체로 이렇게 썰었습니다. 사과를 썰었는데 다른 재료가 준비가 안 돼서 사과를 방치를 해야 된다면 갈변되잖아요. 그래서 레몬물에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은 설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험 볼 때 설탕이 지급재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 레몬즙 물에다가 담가 놓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버무리기 직전에 썰어주시면 됩니다.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 그리고 7×1cm로 자르시고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호두는 물에 충분히 불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무리기 직전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1cm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껍질이 잘 안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이쑤시개를 속에 넣어서요 겉껍질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불려놨다가 껍질을 벗겨주는 방식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껍질이 벗겨지죠. 자, 껍질을 벗긴 호두와 안 벗긴 호두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호두도 마찬가지로 1cm 거의 4등분 하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는 굵게 다져서 위에 가니쉬, 고명처럼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요구사항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1cm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양상추는 물기 제거합니다. 양상추 대신에요, 상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입부분만 잘라서 바닥에 깔아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과는 물기 빼겠습니다. 채로만 물기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면보로도 살짝 닦아서 수분을 없애주셔야 샐러드가 너무 질지 않게 나옵니다. 준비된 사과에 샐러리, 호두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꽤 간단합니다. 마요네즈, 소금, 후추죠. 마요네즈의 양은 사과 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 그다음에 흰 후추, 골고루 버무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 레몬즙이 들어가죠. 레몬즙은 씨 안 들어가게 이렇게 체에 받쳐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국물을 미리 짜놓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어도 질어집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월드프 샐러드입니다. 양상추 바닥에 깔고 사과, 샐러리, 호두 세 가지를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균일해야 됩니다. 호두, 샐러리, 사과가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모든 재료가 잘 보이게 담아주시고 마요네즈 양이나 레몬즙이 많지 않도록 합니다. 월드프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